전산동 동화책입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지식인 답변하면, 제가 오늘 이제 다섯 개만 더 하면, 이제, 만 개 채택돼가지고, 무슨 신인가 또 뭐 하나 등급,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는데, 국어 공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투 트랙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수시로 하고, 하나는 정시로 하고. 근데 정시 모의고사 공부법이 정시 모의고사 공부를 해야 이렇게 수시 공부 양이 이렇게 100점 받기 위한 요만큼 되면 공부를 하면 요만큼은 맞추는데 이건 기본 실력이 없으면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늘려줘야 되니까 요 수시에 뭐라고요? 수시에 요 부분을 채워주려고 정시 공부도 일정 부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정시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론, 기초이론서 하나 내려서 떠먹는 거 보든지 나비효과 보든지 독해의 기술 그래가지고 문법 떠먹는 국어는 다단육백제 그 다음에 뭐 나비효과나 독해의 기술은 비문학 풀이법 해주면 되고 요거 그 다음에 뭐 나비효과 같은 경우에 이론으로 심화해서 공부를 하고 이것들을 공부를 한 다음에 모의고사 시간에 맞춰서 풀고 뭐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고등학교 거 요거 다른 학생이 한 거 있는데 잠깐 알려줄 테니까 시간 내서 보시고 여기는 이제 수시 중심으로 수시 내신 근데 이게 본인이 예상 합격 선행을 해야 되니까 예상 합격을 정하면 실제적으로 뭐 자사고를 가던 특목고를 가던 50% 확률로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순위 아니면 2순위에 붙잖아. 응? 1순위 학교 붙든지 아니면 2순위 학교 3순위 되게 드물거든 확률상으로 일반고를 간다면 그러면 내 생각에는 수시 내신을 중학교 때 1학년 거 이 두 개 1순위 2순위 학교 두 개를 다 해도 뭐가 좋냐면 어쨌든 이거를 먼저 쭉 훑어놓으니까 나중에 시간상 유리하고 두 번째는 이걸 훑어서 보면서 약점을 찾은 다음에 보완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약점 보완 고등학교 때 정작 이걸 해버리면 보완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이걸 풀고 모르는 걸 점검을 하고 가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일정 부분 뭐 평균 중학교 때 90점 넘는 아이들로 치면 이거 그냥 한 단어씩 해오라고 틀린 거 풀어오라고 그럼 순식간에 해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전체 대화 가만 보면 대단원 쳐봐야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럼 다섯 단원 딱 풀고 그러면 뭐 5주면 풀면 이거 풀고 1학기 거 풀고 실제적으로 2학기 거까지 다 풀더라도 얼마 안 걸려요. 읽는 속도가 빠른 애들은. 근데 이걸 풀기만 하면 소용이 없죠. 이걸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피드백을 해서 틀린 걸 다 심화시켜서 설명해 줄 사람이 있다면 이거 푸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시험 범위는 이 교과서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이 교과서도 되고, 교과서. 어떤 학교는 선생님이 프린트, 교재를 프린트처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3월, 6월, 9월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금년치, 금년 본 3월, 6월을, 어떤 학교는 작년, 재작년까지, 이렇게 이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로 지정을 해줘요. 국어 시험 범위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법도 내신에 일부러 넣어야 되니까 이거는 어디서 배우냐? 그러면 여기서 배워야 되니까 정시 공부에서. 이해됐죠? 근데 내신을 공부를 시키니까 고등학생들 내신을 공부를 시키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시험 범위를 반복을 해서 스크랩을 해주면 90점, 92점까지는 빠르게 도달하는데 여기 72점에서 92점까지는 실적이 막 한 8번 수업 정도로도 도달하고 막 많이 하거든요. 근데 92점에서 100점 사이는 완전히 복불복이에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A라는 작품을 가르쳤어 수업을.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 A라는 작품하고 한 번도 안 배웠던 이 B작품하고 A하고 B작품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를 연결해서 지문을 내거나 아니면 선택지에 다른 작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순수한 능력으로 이렇게 정신 능력이 없으면 이 B파트를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적이 92에서 100점 사이는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신을 하는데 이게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이유는 내신을 하는데 아니 어떤 그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작품 안에서 막 중요하게 짜자는 게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도 보통 때는 그냥 문제 맞추고 해서 별, 아, 이거 알고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쉬운 게 있어요, 쉬운 게.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프린트로 분명히 이 책 수업할 때 필기를 해줬거든요. 그럼 이 필기만 써놨으면 한 번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냥. 이해됐죠? 이 필기도 무시했고, 애들이 필기가 안 왔어, 애가. 그리고 이거 아는 줄 알고 넘어갔어. 이거 어렵지 않은 거야, 걔 능력에서는. 그냥 한 번만 딱 보면 되는 거야. 근데 혼란 구멍이 나서 틀리는 게 두 번째고요. 그럼 또 내신이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세 번째는 이게 시간이 많, 이게 안 나온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나와 근데 요 사이사이에 나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선생님 말을 오해하거나 다른 반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시험범위 아니에요. 이런 거에서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애가 그래. 부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랑, 부교재랑 프린트가 있는데, 아, 쌤이 부교재에서 안 내고 교과서에서 많이 냈다고 그랬지, 부교재에서 안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하나를 더 많이 해. 그래서 하나를 못 해, 많이. 그래가지고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니, 그러니까 A라는 걸 배우면, A라는 걸 배웠어요, 작품을. 첫 번째 목차 보세요. 첫 번째 목차를 배워서 예를 들어 정재영의 향수를 배웠으면 향수 줄거리 주제를 해가지고 이제 향수를 문제를 풀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조금 조금씩 국어는 말만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굉장히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는 다른 문제집에서 베끼고 그래가지고 막 겹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요 풀어본 거에서 그런 유형이 안 나왔어. 그렇다면 애들이 그래. 얼마나 많이 풀어야 100점 나와요? 이거 말할 수가 없어, 이게. 이해됐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이가 똑똑해갖고요. 이게 틀린 답인데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답이 될 수 있잖아, 이렇게. 진짜로. 어떤 애는 난 선수 지켜. 그러면 그래 네가 설득한 3번도 맞는데 근데 4번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맞아? 4번이 맞죠 쌤. 그러니까 그걸 쓰라고. 그러니까 고집이 엄청나게 논리적인 걸 가지고 추리를 잘하고 상상도 잘하는 애들이 엉뚱한 답을 많이 만들어요.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게 학교 시험이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선생님의 주관이 들어가요. 근데 그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죽어도 아니는 흘리어다가는 역설도 해석하고 반어도 해석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한때 어떤 선생님은 이거 역설이라고 하고 어떤 선생님은 반어라고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국어학 국어에서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통일되지 않는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하거든요. 나는 이거 선생님한테 확인하라고.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시험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요게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수시를 하면서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험 범위를 확정시키기가 힘들고 예상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다 수학도 선행했고 영어도 선행했어. 그러면 국어 마지막 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한 거 풀고 이라크치 그죠? 다른 출판사 거 하나 풀고 그러면 출판사끼리 비교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작품들 다 배우고 여기 있는 작품들 다 배우면 언젠가 모의고사에서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겠어. 이해됐죠? 응. 그런 상황이니까 절 상관이 없어요. 문학 배운다고 생각하고 두 권을 끝내고 또 2학기 거 끝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책으로 진짜 결정되면 그것만 다시 자세하게 보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모의고사도 어느 정도 풀어놔야 369 모의고사를 풀어놔야 다음번에 시간을 쫓기지 않으니까 내신은 이런 식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대전의 이제 충남고등학교는 뭐라고요? 비상. 네. 그렇습니다. 이게 충남고. 충남고로 비상으로 수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번 교과서 정해지면 뭐 작년 거 특별한 이유 안 쓰면 선생님이 계속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죠? 비상 거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이렇게 하는 강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십시오. 자, 공부법은 뭘로 항상 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구성과 특징으로 이런 구성이 있으니까 이걸 잘 보고 네가 공부의 단계를 나눠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응? 여기 구성의 특징을 보니까 교과서 분석 있고, 그죠? 도움 주고, 시험 대비 있고, 그죠? 해설 있고, 이렇게 3단계니까 뭐 특별한 구성은 아니네. 맞아요? 응? 그런데, 그러면 책을 보고, 뭐, 생각을 해봅시다. 그 책이 상하, 1학기, 2학기로 나눈다는 거죠? 그럼 1학기는 몇개 나갈까요? 5개 정도. 응? 1학기 5개 나가죠.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2개. 아, 3개 잡아요. 3개. 왜 그러면 나머지 2개로 밀린다고. 근데 나갈 때 1사단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1삼단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봐놓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어차피 하고. 어차피 네가 먼저 보고만 하는 거니까. 보면 단원 열매 나오고, 생각력이 들어가고, 학습활동 나오고, 활동 나오고, 활동 되게 여러 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소단원 한 눈에, 소단원 한 눈에, 그 다음 평가. 그죠? 똑같이. 자, 소단원 지식 넓히기 나오고, 설명 나온 다음에 학습활동 나오고, 본문 나온 다음에, 뭐라고요? 소단원 한 눈에 보기. 그 다음에 평가. 그죠?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스크랩을 위해서 처음에는 소단원 한국이 보기를 보는 거예요. 소단원 한국이. 소단원 한국이. 왜요? 소단원 한국이로 전체의 숲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등산하기 전에 이 제일 밑에서 이렇게 경로 보죠. 이해 돼요? 산길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전체 경로를 한번 훑어보는 거야. 그래서 몇 시까지는 여기 가야 되고, 몇 시까지는 여기 가야 되고, 이런 것처럼. 근데 이 경로를 다 외우고 있으면 대략에 등산할 때안 답답하지. 얼마큼 남았나, 이런 거. 그런 거에 기능하니까 이거부터 1차로 보고. 이해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 내용. 내용 읽고. 근데 자습서의 특징이 이렇게 돼 있죠. 자습서의 특징은 교과서 내용이 있고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추가 설명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번 보는 게 낫다는 거죠. 이거를 다 보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합쳐서 보고 이렇게 보는 게 좋다는 거죠. 한눈에 보기 경로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교과서 내용을 보고 세 번째는 추가로 이렇게 적대하게 설명되는 거. 이걸 보고 읽을 때.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요거를 읽으면서 요거는 내가 시험 보는데 틀릴 것 같다. 시험 보는데 틀릴 것 같다. 이거는 암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설명이 필요하든지 질문을 하고 싶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든지 질문을 하고 싶다. 이해됐어요? 근데 이걸 해봐야, 아, 너 정도 점수에서는 몇개 많이 안 나오죠? 외국다 보면, 그죠?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요 내용에다 체크해놨다가, 체크하는 게 사예요. 이 체크한 걸 요로 경로, 소단원 한눈보에다 옮겨 쓰는 게 오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다음에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요. 문제 푸는 게 6이에요. 문제를 풀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문제 풀고서, 요거는 자습서잖아요. 자습서? 자습서? 요 자습서를 확인해 보는 거는 평가 문제집이거든요. 요 자습서는 교과 내용에다가 플러스 설명만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가 문제집. 이 출판사에서 똑같이 나온. 비상에서 나오는 평가 문제집이 있어요. 단원별 문제가 있어요. 평가 문제집. 이해되죠? 그러면 이 문제풀이 하는 게 예, 6번이에요. 6번. 그런 다음에 오답 정리하고 7번은 평가 문제집을 푸는 거야. 평가 문제집. 평가 문제집을 풀고 요 틀린 거, 틀린 걸 어디다 옮겨요? 다시 해설을 보고 오답 정리를 틀린 거를 핵심을 여기다 또 이렇게 올려요. 이게 8번이에요. 그 다음에 9번은 여기에 보면 여기에 뭐 있어요? 향수 있죠? 향수. 그 다음에 향수 문제. 여기 보면 뭔가 장마 문제 있죠? 장마 문제. 이렇게 작품별 문제를 뭐 네이버 기출비나 아니면 족보닷컴이나 아? 예? 아니면 어디 사이트에서 골라서 이 작품별 문제집을 풀어요. 풀기. 그러면 여기 이제 9단계로 해서 요거 틀린 것도 있으면 어디다가요? 여기다 정리하면 돼. 그러면 나중에 가서 학교 다닐 때는 뭐 해요? 이렇게 되면 요거에 관련된 10번 학교 기출 문제나 아니면 요 작품별 문제도 되게 많고요. 그죠? 어? 이 작품별 문제나 이거 풀면서 뭐 하면 돼요? 요약 정리하면 돼요. 요약 정리. 요약 정리. 근데 여기다가 뭘 더 넣어야 점수가 나와요? 학교 선생님 프린트. 학교 선생님 수업했을 때 썼던 거. 노트.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부교자라고 했던 거. 주의하라고 했던 거. 요거를 같이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요.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까지는 일찍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요거 6번까지 있잖아요. 6번까지 문제풀이. 이게 문제가 별로 안 돼요. 몇 문제가. 자습서는 전과랑. 네. 그러니까 이걸 다 1단원 나가면 평가 문제집도 한 단원 풀고 이렇게 푸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단원까지 나간 다음에 책이 다 끝나면 평가 문제집을 사서 첨삭도 또 끝까지 풀면서 여기다가 정리하면 돼요. 수단원 한눈 정리에다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냥 이 내신 교재는 본인 혼자 능력으로는 너 정도 능력이면 너 혼자 쭉 공부하고 요 평가 문제도 읽고 이거 쭉 읽으면서 플러스 알파 읽고 그죠? 그냥 문제 풀면 되거든. 그래서 틀린 걸 어디다 쓰면 돼? 여기다가 몇 개를 써? 빨간색으로. 그럼 그 빨간색만 설명해 주면 돼요. 빨간색하고 이 소단한 정리는 옆에 있는 거랑 포함시켜서 심화시켜서 그죠? 그러니까 한 단원씩 풀고 읽고 풀고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정리한 다음에 다시 천천히 읽으면서 공부해도 상관없는데 상세하게.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소단원 악눈에 보기, 소단원 정리, 어떤 단원이든 공부하려면 보시고 내용 읽고 이걸 읽었으니까 이게 좀 더 편하거든요. 플러스 알파도 추가해서 같이 읽은 다음에 그냥 문제 풀고 틀리고 요거 다시 문제 푼 다음에 요 틀린 문제나 아니면 여기 추가 읽을 때 요거 질문해야지, 요거 나중에 질문해야지, 요 설명 필요해, 이런 거 써놓은 거를 여기다가 추가로 써오시면 이걸 스캔 떠가지고 자세하게 해서 관련된 거 설명하면 돼요. 국어 시험 볼 때마다 한 단원씩. 이해됐어요? 아? 그렇게 하면 한 단원씩 뚝뚝뚝뚝 한 단원씩 뚝뚝뚝뚝 이렇게 나가면 충분히 이거 한 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더라도 그죠? 한 달, 두 달, 세 달이면 끝, 두 달이면 끝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응? 그러면 상하 이렇게 나가도 두 세트가 끝나죠. 그러면 거둔국어 내신 중분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응? 다만 어떤 거는 이렇게 장마든 이런 거나 이런 거는 길어.
그죠? 어떤 거는, 이런 거는 많지 않아, 문제가. 근데 이렇게, 이런 문학작품은 배우는 김에 변별력을 위해서 깊게 가르쳐야 되고, 이런 걸 볼 때, 우문의 변동 하면, 이거 좀 더 자세한 거 주세요. 사례 주세요. 문제 주세요. 이렇게 되겠잖아. 그럴 때는 프린트를 추가해서 줄 수밖에 없다. 이게 문제가 너무 적으니까, 요 평가 문제 찍고 안 산 상황에서는 프린트로 준다고, 문제 프린트를. 이거 관련된. 됐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질문이세요, 이거? 오케이. 오늘은 이거는 여기까지.